안녕하세요, 라이 아빠입니다. 멍멍, 지난 시간에 지존의 손길에서 만들어진 라이의 머리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현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 분위기는 정말 좋았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네,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녀들이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기대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준비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까? 무슨 애기 머리 하나는데 세 명이서 달라붙을까? 정말 이상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그녀들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분명히 한 시간 안에 끝난다고 했는데 절대로 한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방문한 지존의 손길은 그냥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금 편집을 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은 30분짜리 영상을 짧게, 최대한 짧게 7분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분들의 손놀림 너무너무 느려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죠. 바로 타임랩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임랩스는 바로 그냥 엄청 빠르게 찍는 거예요. 그냥 패스트 포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의 손놀림 지금 보십니까? 너무 느려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정말로 이거 보고 있다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랩스를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시원하죠? 이게 실제 속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죠.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계속 이런 장면을 보다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한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 네, 여러분, 나트랑이에요. 정말 여러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레이 머리는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나트랑에서 딸아이에게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한 가지는 레이 머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닥을 하는데 우리 돈 1,000원이 들어요. 2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한 가닥 하는 거는 돈 낭비입니다. 최대한 짧게 7분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분들의 손놀림 너무너무 느려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죠. 바로 타임랩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임랩스는 바로 그냥 엄청 빠르게 찍는 거예요. 그냥 패스트 포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의 손놀림 지금 보십니까? 너무 느려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정말로 이거 보고 있다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랩스를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시원하죠? 이게 실제 속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죠.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계속 이런 장면을 보다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한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
여러분, 나트랑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중에 내기머리는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나트랑에서 딸아이에게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한 가지는 내기머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닥을 하는데 우리 돈 1,000원이 들어요. 2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한 가닥 하는 거는 돈 낭비입니다. 그냥 무조건 머리 전체 30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으로 쇼부를 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팁은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해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 어떻게 찾나? 딱 보면 알아요. 사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기머리를 하는 곳이 정말 많은데요. 그곳에 손님이 많은지, 그리고 손님들이 어떤 머리를 하고 나왔는지, 이걸 미리 익혀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웠지만, 앞으로 나트랑에 여행을 가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집을 찾아야 됩니다. 잘하는 집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나트랑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레게머리를 하는 곳이 정말로 많은데, 그곳에서 다른 친구들이 어떤 머리를 하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손님은 많은지, 그리고 그 손님이 어떤 머리를 하고 나왔는지, 그것을 보면 충분히, 아, 이 집이 괜찮게 한다, 못한다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꼭 중요합니다. 잘하는 집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라인은 이첫 번째 집에서 사실상 거의 2시간 남짓한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뭐 배워야겠죠? 이분들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멋진 머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습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으로는